활동명 A, 본명 나오일 A, 국적 일본, 출생 2004년 2월 3일, 키 169cm, 혈액형은 A형이다. 2021년 12월 1일 아이브로 데뷔했으며 아이브에서 사랑둥이, 유니크함과 랩을 맡고 있다. 어렸을 때 조용하고 낯을 심하게 가려 누가 말을 먼저 걸면 우울 정도였다고 한다. 심지어 눈이 마주치면 째려봤다고 하며 엄청 조용하고 엄마 뒤에 항상 숨던 아이였다고 한다. 레이는 어렸을 때부터 케이팝을 좋아했었다고 한다. 일본에 있었을 때도 항상 드림 콘서트를 TV에서 봤다고 한다. 이후 TV에서만 보던 드림 콘서트 무대에 직접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되었고, 2018년 4월 일본에서 진행한 로엔 프렌즈 글로벌 오디션인 재팬에 합격하여 스타십에 입사했다. 이후 2018년 5월 만 14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와 연습생으로 생활했다고 한다. 아이브의 유일한 외국인 멤버이자 스타십 엔터테인먼트 최초의 일본인 아티스트이다. 스타십 엔터테인먼트는 시스타, 보이프렌드, 몬스타엑스까지 전부 한국인으로만 그룹을 결성했으며, 크래비티의 대만계 미국인 멤버인 엘런이 데뷔한 후에는 영미권 아티스트도 존재했으나 일본인 아티스트는 레이가 최초다. 일본 여성 평균 신장인 약 158cm를 훨씬 넘는 169cm의 장신에 팔다리가 굉장히 길고 얼굴이자가 비율이 좋은 특성이 레이의 귀여운 얼굴과 상반돼서 레이가 가진 유니크함이 더욱 부각되어 보인다는 반응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팀 내에 워낙 장신들이 많다 보니 레이가 이 정도로 큰지 모르는 사람도 종종 있다. 169cm가 단신지인 걸그룹은 아마 아이브밖에 없을 것이다. 저 단신지 아닌데. 여기서 단신지야. 여기서 단신지야. 어쩔 수 없어. 너 170 넘니? 아니요. 닮은 인물로는 노노카짱, 애니메이션 엉뚱발랄 콩순이에 등장하는 콩순이 등이 있다. 특히 팬들이 콩순이를 닮았다는 말을 많이 해 셀카를 찍을 때도 콩순이 포즈를 많이 한다고 한다. 여담으로 콩순이라는 별명에 애착이 가는지 콩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한다. MBTI가 INFJ라서 그런지 상상을 많이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 좀비가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상상을 초등학생 때부터 해서 친언니랑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같이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토이스토리 영화를 보고 본인의 인형들도 움직이는 상상을 한다고 하며 비행기를 탈 때마다 혹시나 떨어지거나 살인마가 같이 타고 있으면 어떡하지 같은 상상을 많이 한다고 한다. 팬들과의 소통에도 열심인 멤버로 유명한데 한때 연예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겨루피스 V 포즈를 유행시킨 사람이 바로 아이브의 레이다. 양손을 V자로 만든 후 뒤집은 채로 V를 하는 포즈로 일본의 겨루들이 주로 하는 포즈였다. 레이의 가장 대표적인 특기는 단연코 그림이다. 특히 사람 얼굴 그림을 매우 잘 그린다. 어렸을 때부터 잘 그렸는데 한 번도 어디서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다고 한다. 쉬는 시간에 취미로 그림을 자주 그리고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 얼굴 그림을 그려 선물해주기도 한다. 자칭 몸치라고 한다. 하지만 일본에서 수영을 꽤 오래 배워서 수영을 잘했다고 하며 또 다른 스포츠로는 스키를 잘 탄다고 한다. 댄스의 경우 현재까지는 안무 중간중간에 대체적으로 뻣뻣하거나 끊김이 있다는 평이 있지만 아직 데뷔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향후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매우 정확하다. 본인의 의지로 토픽 4급을 취득할 정도로 한국어를 잘한다. 안녕하세요. 아이브의 유니크 래퍼 레이입니다. 4급은 한국의 대학교에서 외국인이 한국어로 수업하는 과정에 유학 왔을 때 통상적인 졸업 기준이다. 한국 드라마를 볼 때도 자막을 켜놓지 않고 봐도 다 이해를 할 정도라고 하며 이제는 단독으로 브이 라이브를 진행해도 소통의 지장이 전혀 없을 정도다. 노래와 일상 회화 모두 발음이 정확한 편이지만 발음이 없는 일본어의 특성상 가끔 외국인이라는 티가 날 때가 있다. 이응 받침을 이응으로 발음하는 것도 특징이다. 그래서 본인의 별명인 콩순이도 콘순이라고 발음한다. 다른 사람들은 콘순이 닮았대요. 이상이다.